지금의 때는 만물의 마지막 때요 재창조 때이다. 계시록 21장을 보라. 누가 하나님을 이기겠는가? 지금은 새언약 계시록 성취 때이다. 믿는 참신앙인은 이때를 알 것이고 믿지 않는 가짜 신앙인은 이때를 알지 못할 것이다. 소경이 어찌 보겠으며 죽은 자가 어찌 말을 하겠는가? 해서 산자만이 지금의 때를 알 것이다. 말세를 맞이한 참신앙인이라면 나는 성경이 말한 누구인가? 나는 성경대로 창조되었는가? 확인해 볼 것이다. 나는 성경이 말한 누구의 씨로 낳는가? 하나님의 씨로 낳는가? 마귀 씨로 낳는가? 성경은 그 답을 말해주고 있다. 이래도 모르는 자는 죽은 자이다. 성경의 예언을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구약 성취 때에는 신약이 남아 있었으나 그 신약이 성취되면 더 이상 예언은 없다. 예언과 그 성취를 믿지 않는 자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는 증거이다. 사람이 믿지 않는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구약을 이루시고 신약을 예언하셨고 때가 되어 예언하신 신약을 오늘날 이루셨다. 성도가 성경을 믿는 것은 예언을 믿기 때문이며 이 약속, 곧 예언을 이룰 때 보고 믿는 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이다. 약속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는 신약 성취를 전해도 알고자 하지도 믿고자 하지도 않는다. 오늘날 신천지가 신약의 성취를 전했으나 개신교 목자들과 교인들의 마음은 아무 변함이 없다. 이는 그들의 신앙이 죽었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자가 어찌 천국에 가겠는가?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약속한 신약을 이루셔도 한국의 개신교는 감각이 없다. 이것이 말세의 성도들의 부패한 심령이다. 예수님은 재림 때 우리가 거할 처소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셨다. 이를 믿지 않기 때문에 재림의 소식을 듣고도 감각이 없는 것이다. 신천지는 신약 계시록을 통달한다. 신천지가 이를 전해도 한국의 개신교는 알고자 하지 않는다. 왜? 부패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죗값은 지옥이다.